태풍은 발생 해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요. 부태평양 남서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태풍이라고 하고요. 북대서양 카리브해 등에서 생겨나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건 허리케인, 인도양 쪽에서 만들어진 건 사이클론, 호주 부근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태풍은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두세 개 정도지만 1년 동안 발생하는 태풍은 약 30개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태풍들의 이름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태풍은 예보할 때 혼동을 막기 위해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처음 태풍에 이름을 붙인 건 20세기 초 호주의 예보관들로 알려졌습니다. 재밌는 건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앤더슨이 지금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태풍 예보를 했다고 하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예보관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1978년까지는 태풍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이후 남녀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지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미국, 태국 등 14곳의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 제출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풍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양식 이름을 대신한 거라고 합니다. 회원국에서 10개씩 제출한 태풍의 이름은 모두 140개인데요. 28개씩 5개 조로 나눠 1조부터 차례대로 사용되는데 전체 다 사용하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너구리, 제비 등의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태풍 이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줬던 태풍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나비의 경우 2005년 일본을 강타해 큰 피해를 주고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비에신 뿌라비론처럼 무시무시한 이름보다는 부드러운 태풍 이름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